좋아, 좋아. 오오오오. 좋아요, 좋아요.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30초만 더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에브리원, 디스 이즈 스케이터 보이. He was a boy, she was a girl.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네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그냥 소소하게 토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분들이랑 토크하는 것도 너무 토크하는 게 너무 즐겁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셔도 되고. 아, 그리고 오늘은 이제 특별 게스트 두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아분들도 아마 좋아하실 텐데요. 자, 우리 첫 번째 게스트 몰랑이가 왔습니다. 뿅. 우리 첫 번째 게스트는 몰랑이고, 그리고 정말 인형들의 고참이죠. 고구마 친구도 왔습니다. 안녕. 이야, 이거 영상도 있었는데, 이거 걸어 다니는 거. 그래서 이렇게 게스트 두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둘 다 토끼네요. 이제 토끼 인형이 귀여운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명도 데려왔고. 좋습니다. 어, 작기였나? 고구마였나? 작기였나? 아, 그때 작은 토끼라고 지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왜 고구마로 알고 있지? 아, 뭐 어쨌든. 아, 손은 찧었어요. 문에 찧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손이 지워가지고 밴드 떼는 걸 까먹었네. 문 닫다가 손가락이 심하게 다친 건 아니라서. 고구마, 그쵸? 고구마, 고구마로. 아, 머리요? 그렇네, 머리 좀 볶아가지고. 아, 저녁 먹었냐고요? 아,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요. 아마 끝나고 먹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옷무늬. 이거 뭔가 엑스레이 찍는 것 같은데, 옷이? 뭔가 되게 광란한 것 같은데, 되게. 아, 뭐, 또 이제, 되게, 이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에 되게 뭔가가 많았죠? 그쵸? 드림이크도 이제 뜨기 시작하고, 또 이제 커버곡이 두 개 다 나왔잖아요. 커버곡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에 이제 우리 연준이 형이랑 태연이가 피처링한 곡 PS5 이렇게 두 개가 공개됐죠? 그쵸? PS5 너무 노래가 좋더라고요. 연준이 형, 태연이 목소리도 너무 좋고, 가수분도 진짜 목소리 완전 꿀보이스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커버곡 스케이터 보이 불렀습니다. 네, 사실 스케이터 보이 되게 하고 싶은 곡이기도 하고, 제가 되게 밴드 음악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밴드 곡으로 이 곡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예전에도 스케이터 보이. 근데 보니까 다 밴드들이 꼭 한 번씩은 하더라고요, 이 곡을. 범경 쪽에서도 했었나? 어쨌든 이 얼마나 유명한 곡인지 알 수 있죠. 정말로 핫한 곡이죠. 2002년 곡이더라고요. 근데 2002년 곡인데도 저 중학생 때도 막 밴드 쪽에서 막 계속 하고 싶은 곡이라고 한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곡이죠. 그래서 너무 하고 싶어서 11월, 12월쯤부터 계속 녹음했어요. 그래서 짜잔, 이렇게 녹음을 마쳤습니다. 네. 아, 손은 찧었어요. 문에 찧어가지고.
그렇습니다. V의 조합 V 두 번째 커버네요. 이것까지 하면 둘다 밴드 노래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만큼 밴드 노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 볼까요? 그렇습니다. 아, 또 드림웨이크도 많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공개됐는데, 우와, 프로덕션 아주 멋있는 게 많이 준비됐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신기하죠? 첫 번째는 이제 모아 아카데미, 두 번째는 이제 모아 캠퍼스, 세 번째는 이렇게 사회에 뛰어든 모아 프로덕션. 점점 성장하는 투마로우바이 투게더네요. 계속 함께 하네요. 게다가 아카데미 때부터 이렇게 다섯 명에서 모아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휴닝이 MBTI 뭐예요? ISTP로 일단은 확정 짓겠습니다. 네, ISTP인 것 같아요. 하이. Hi everyone. 하이 CEO. 와우. Of course. I'm CEO. 뭔가 새로웠어요. 뭔가 대표 CEO가 되는 느낌이 재밌더라고요. 진짜 재밌을 거예요. 아마 공개되는 느낌. 포켓몬 어때요? 정말로 재밌습니다. 오랜만에 즐겁게 했네요. 너무 재밌겠어요. 애초에 포켓몬 시리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출시된 게 28일이었나 27일이거든요. 저 미리 그 전에 예약해둬가지고 거기가 어디지? 기억이 안 나, 그 위치를. 어쨌든 그 매장에 가서, 용산구 뭐였지? 아이파크몰 맞다. 아이파크몰에서 이제 매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네, 매장이 있는데 가서 바로 샀죠. 예약해둬가지고 사러 갔는데, 이제 오전에 11시에 열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오전에 아, 아침에 오전 11시에 가서 갔다가 이제 스케줄 바로 하려고 빨리 가가지고 갔는데, 놀랍더라고요. 줄이 이렇게 서져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밤늦게 와야겠다 해서 밤늦게 사람 없을 때 가서 샀는데, 태현이도 포켓몬 좋아하니까 두개 사자 해서 두개 샀습니다. 태현이한테 하나 줬고 전 바로 클리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전 수댕이를 정말로 좋아하기 때문에 수댕이로 골랐고, 어디 휴닝 오빠 문과야 이과야? 보통 이제 뭔가 전 문과로 갈것 같은데 이미 졸업했지만. 아, 오빠 그 고래 인형 어디 갔어요? 그 고래 인형은 결국에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아, 그 고래 인형이 저 진짜 데뷔 때는 인형 항상 이제 음반 갈 때도 들고 다니고 했거든요. 근데 고래 인형을 들고 가다가 손 씻는데 싱크대 거기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고래가 너무 젖어가지고 말려도 계속 젖은 상태로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계속 뒀다가 뭔가, 네,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토빈이는 살아있죠. 우리 제6의 멤버인데. 잘 있어요, 도빈. 피카츄가 좋아, 파이리가 좋아, 저 이브이 좋아해요. 너무 다른 대답인데. 아, 둘 중에 하나 고르면 피카츄요. 그렇군요. 도빈이 한 말이 맞아요. 놀랍지만 한 말이에요. 진짜로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도빈이가 항상 그대로 있어요. 데뷔 전부터 계속 쭉 함께해온 멤버이기 때문에. 진짜 당근 떨어졌을 때 마음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바로 들고 가서 스타일리스트 분들한테 간곡하게 부탁해서 이거 꼬맬 수 있는지. 아, 몰랑이요? 이거 좋은 냄새 나요. 되게 뭔가 달콤한 냄새. 새 이후에 가족 만났나요? 만났죠, 그쵸? 이제 속초도 같이 가기도 하고. 맞을 거예요, 몰랑이 스퀴시. 이렇게. 생얼이야, 네. 거의 생얼이죠. 살짝 그냥 하고, 그냥 립 바르고, 그쵸? 립만 바르고. 머리는 이제 우연히 헤어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 혹시 머리 살짝만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머리가 너무 뻣뻣해서. 오케이. Yeah, that's right. 준용 오빠, 나 내일 반배정 나오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해 줘. 아, 반배정 정말로 중요하죠. 꼭잘될 거예요. 파이팅, 파이팅. 그거 다 규칙이 있다고 하는데 전잘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진짜 곡판 똑같은 반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떨어지게 되면 계속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 반에. 친구 보러 가고. 꼭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2학년 때 정말로 친했는데 떨어졌다가, 아, 계속 떨어졌다가 6학년 때 만나가지고 너무 쾌감이 있었어요. 같은 반 됐을 때. 드디어 만나는구나. 고구마 어디서 샀어요? 고구마? 어디서 누구한테 받았는데? 아, 누나였나? 희애였나? 저희 그 3남매가 다 똑같이 이 인형 가지고 있어요. 누나는 갈색 고구마 들고 있고, 희애는 이제 핑크색 고구마 들고 있고, 저는 회색 고구마 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해서 세 명에서 다 같이 나눠서 인형을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색깔이 꽤 많더라고요, 이 친구가. 왜 고구마예요? 그러게, 회색인데 고구마라고 지었네. 갈색이었으면 모를까 봐. 모를까? 그래도 뭔가 고구마라는 이름이 그냥 귀여운 것 같아서.
참 신기한 게, 저 다섯 명 중에서 유일하게 둘째인데, 여기서는 막내인 게 너무 신기하긴 해요. 어우, 유바라 몰랑 플러시. It's really soft. make a finger heart. Here you are. 고구마는 노란색이에요, 갈색이에요? 갈색인 것 같아요. 사과도 사람들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쵸? 갈색인 것 같습니다. 휘닝아, 나 연준이 형인데, 우리 컴백 언제더라? 미안해 형, 나도 잘 기억이 안 나. 그렇군요. 수학 시험. 오늘 하루 그냥 행복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우석이는 아마요 토토 데스까? 오, 스고이. 다들 이름 지는 센스가 아주 엄청나네요. 좋아하는 향 있어요? 과일향이나 라벤더 향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와이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쵸? 하와이,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하와이에서 태어났는데. 목표 중에 하나긴 해요. 한 번쯤은 가보자. 내 고향인데, 고향이라고 하기에도 좀, 태어난 지 거의 한 달, 두달 만에 이동했으니까. 유닝이 오늘 뭐 했어? 저희 그냥 팬라이브 춤 연습도 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 그냥 옷 갈아입고 와서 브이앱했네요. 브이앱 하고 있네요. 네. 점심 뭐 먹었어요? 밥 먹어요. 맛있더라고요. 라면이랑 같이. 눈이 예뻐지는 법 알려주세요. 열심히 씻고. 근데
좀 뭔가 피곤하지 않아야지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기 언제나 행복하기 또 뭐가 있을까? 2월도 이제 막 빠지네요. 이제 또 봄이네요. 봄이 시작되고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안배정이 비록 잘안 됐어도 그래도 끝까지 이제 가끔 이제 쉬는 시간대 놀러 가서 재밌게 놀고 즐거운 학교 생활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요즘도 학교에 놀이터 있나요? 학교 가기 너무 귀찮군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이른 시간 같긴 해요. 보통 8시 반까진 가야 되니까. 20분이었나? 잠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죠. 그 전날 밤에 이제 가정통신문 뭐지? 해야 될거다 하고 가정통신문 파일이 있을걸요? 거기에 이제 집어넣어서 정리하고 필통 집어넣고 하고 어디 또 최근에 뭐가 있었을까? PS5도 나오고 커버도 나오고 집에 인형이 몇개 있어요? 근데 정말로 많은 것 같긴 해요. 침대 위에만 한 15개 있는 것 같은데. 손가락에 무슨 일이, 손가락에 무슨 일이, 손가락에 무슨 일이, 손가락에 무슨 일이. 엄청나군요. 아, 그 문에 찧었어요, 어제. 그렇습니다. 문에 찌고 네, 그래서 밴드 붙이고 심하진 않아서 그냥 밴드로 이제 붙여서 최대한 찢어진 게안 벌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빠 몇 살까지 모아깅이에요? 0살부터 100살까지 모두가 모아깅입니다. 내 댓글을 보면 손을 들어. 이 댓글 보면 연준이 형 바보라고 외쳐서 연준이 형 바보! 이런 건 언제든지 환영이죠. 아 이게 me or the PS5여가지고 나 아니면 PS5 이렇게 선택하라는 되게 글이 많네요. 실제로 PS5도 있고 역시 뭐하죠?
어디 좋습니다. 최근에 오프라인 콘서트 꼭 해야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 오늘 푸들 같다고요? 아, 그 머리를 이렇게 볶아서 그런가 봐요. 다큐도 있었죠. 우리 엔하이픈 친구들과 다큐도 이렇게 찍은 거 연습한 것도 올라오고. 그쵸. 인터뷰도 하고. 그냥 뭔가 후일담 느낌으로 그냥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 다큐를 통해서 보여준 것 같은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어제 연준이 형이랑 같이 먹은 야식 어땠어요? 정말로 만났습니다. 야식 먹고 그냥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까 거의 새벽 4시 반까지 갔더라고요. 얘기하고 뭐 서로 어떤지 얘기하고 아주 좋았어요. 이제 옆에 태연이도 합류하고 셋이서 즐겁게 수다 떨면서 얘기하고. 맛있었어요. 정말로. 오뎅탕이랑 골뱅이 쫄면 먹었는데 정말로 맛있더라고요. 요즘 보는 드라마 있나요? 저 지우학 본게 마지막이었어요. 최근에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뭐예요? 저는 세개 고를 수 있는데, 어거스트 러쉬. 이거는 얘 많이 어거스트 러쉬 지금 만나러 갑니다. 포레스트 검프 이세 개를 고르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세 개예요. 사실 영화 같은 경우에 되게 고민 많았어요. 어떤 게내 인생 영화일까? 고민 많이 했는데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금방 나오더라고요. 인생 애니는 저 이미 세 개가 있어가지고. 근데 인생 영화는 세개 정해야 될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하다가 딱이세 개인 것 같습니다. 영화 추천해줘. 딱이세 영화 봐도 되게 재밌을 거예요. 휘닝아 EV 진화영 다 말할 수 있어요. 진짜 다 얘기할 수 있을걸요? EV 진화영, 부스터, 샤미드, 주피썬더. 아 이거 다 말하는 것도 신기하다. 아, 늄피아, 글레이시아, 블래키, 에브이. 아, 리피아랑 님피아인가 보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EV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렛츠고 EV 샀어요, 저는. 아. 모르겠어요. 피카츄보다 EV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이거를 다 알고 있다니. 진짜.
이브이 진화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글레이시아요? 글레이시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블랙키. 평생 한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저는 계란 요리. 근데 이거는 너무 한 음식이라고 하긴 좀 그러겠죠. 계란말이로 선택하겠습니다. 휴닝이 수빈이랑 플스했어? 아, 최근에도 했는데, 아, 제 상대가 안 돼요, 솔직히. 아, 그 형, 아. 그 형은 진짜 제 상대가 안 돼서 언급을 하면 안 됩니다. 재밌겠어요, 그 수빈이 형이랑. 그렇군요. 수댕이 대 이브이. 수댕이요. 이브이가 좋긴 한데 모르겠어. 저 5세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수댕이가 근본 같은 느낌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딱 그때 어떻게 보면 4세대보다 5세대를 더 재밌고 진지하게 한 느낌인데, 딱 그때 처음 고른 게 수댕이여가지고 딱 처음에는 귀여운데 마지막에 너무 멋있게 바뀌어가지고 정말로 좋아하는 포켓몬입니다. 한 댓글 2개 정도. 디지몬도 봤어요, 어렸을 때. 디지몬은 누나가 좋아해서 저도 자연스럽게 디지몬 봤던 걸로 기억해요. 그 뭐지? 디지몬 캐릭터 중에 그 날개 달린 그 귀여운 친구, 그 공기 빵 쏘는 데 있었는데, 그 친구가 딱 엔젤몬으로 진화할 때, 아, 멋있다라고 느꼈어요. 하고. 와, 괴담 레스토랑 너무 오랜만인데? 저 진짜 투니버스 다 봐가지고. 괴담 레스토랑이랑 학교 괴담. 네, 이두 개가. 요즘은 이런 느낌의 애니메이션은 신비 아파트가 요즘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또 신비 아파트도 또 지났대요. 또 다른 게 생겼나 봐요. 이제 이런 것도 예전 얘기다. 그렇습니다. 이제 캡처 타임 가져보도록 하죠. 캡처 타임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고구마 친구랑 함께 이렇게 찍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랑이 친구. 마지막으론 좋습니다. 이렇게 V앱을 하게 되었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제 커버곡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진짜 저딱그 11월, 12월쯤에 이제 스케일의 보이 녹음하고 있었는데, 휴닝이 커버곡 원합니다 하면서 이런 거 많이 봤는데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요. 지금 스케일의 보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다행이네요. 해서 커버곡도 들려줬고, 또 많은 분들이 PS5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V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 뿅뿅뿅뿅.